네. 앞서 보신 기사는 지난주 중구의회가 서영우 중구청장의 부당지시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당초 계획대로라면 14일부터 이 특위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첫날부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어찌된 일인지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한 명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우선 14일부터 첫 조사 특위가 시작이 됐죠. 첫날부터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된 내용 뭔가요? 예, 지금 저희가 조사 특위를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저희가 지금 이 조사 특위를 하다 보면 서류를 받아갖고 서류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서류 제출을 저희가 지금 8건 정도를 했어요. 8건 정도를. 8건 정도 했는데 지금 한 건도 서류가 지금 오질 않았습니다. 왜 안 왔냐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의회에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연기 요청 요건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얘기했더니 집회구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SBS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등을 해갖고 소장을 접수했더라고요. 이게 10월 12일입니다. 그러면 13일 날 이게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13일 날 연기 요청이 왔어요. 그런데 14일 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인데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, 지금. 그렇군요. 중구청이 구청장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사특위 요청 자료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인데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구청 측 입장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고 있나요? 지금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이게 지금 희석시키고 물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르와지르라는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일반 6급 직원하고 7급 직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점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. 지금 6급하고 7급 직원이 행정심판을 해갖고 집행부랑 붙었는데 결국 1심, 2심 다 패소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패소한 원인이 과연 집행부의 절차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걸 왜 안 주겠습니까? 집행부에서 당연히 서류를 줘야지 저희도 주민의 대표고 구청에서도 주민의 대표입니다. 그럼 주민의 대표를 견제하러 의회를 만들어준 건데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서류를 달라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일단 조사특위가 시작이 된 만큼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중구청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? 지금 사실상 이게 저희가 그 서류 제출을 그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사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 방법이 뭐냐면 집행부에다가 페널티를 주라고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겁니다. 그런데 구청장이 뭐 본인에 데리고 자기들이 불리한 서류를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인데 과연 구청장이 그 말을 안 들었다고 직원들한테 페널티를 주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도 그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저희 감사원에까지 그 고발까지 했었어요. 근데 그 감사원에서도는 의회 차원에서 할 부분이다라고 좀 배제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특위의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조사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죠. 예,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왜냐하면 1,300명 공무원들은 주민의 세금을 갖고 급여를 받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분들이 부당한 지시를 해갖고 그걸 다 받아들여갖고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면은 과연 이 공무원들이 그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SBS 나온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업소든지 가고 부당하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민원 넣으면 가고 계속 가고 위생 검열을 해갖고 찾아내면 그 가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관에서 가진 힘인데
그래서 이 직원들이 제대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이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. 네. 자,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고의회 곤문식 의원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